사랑의 달팽이에서는 이렇게 가정용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한 난청인들의 인공아웃 수술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 이 난청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이 그 뭐 안 들으면 편하고 좋겠지 이렇게 쉽게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되고 가정에서 고립되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입니다. 엄마 일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, 놀이터에서 많이 놀아줬지 않았냐, 좀 얌전히 있어라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막 화를 냈는데 저녁 준비를 다 해서 그 밥솥을 그 밥상 위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놨는데 그 밥을 손으로 막 배가 고팠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. 약으로 다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진짜 귀를 잘라서라도 주고 싶죠. 뭐 마음으로.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 자체를 고마워해 본 적이 없죠. 근데 이제는 이제 아이를 통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하나의 소리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.